네, 뭐 그동안 시장이 이번 주좀 내내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 이 정도는 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는데, 지금 와이란으로 분류한 종목들도 보니까 우량한 종목들도 있고요, 최근에 핫한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먼저 우리 분석해 볼까요? 아, 첫 번째 종목 이제 포스코 이야기를 포스코. 해보겠고요. 말씀하셨듯이 오늘 가져온 와이라노 종목들은요, 이제 대부분 조금은 좀 대형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좀 좋았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도 가지고 왔는데요. 포스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사실 흐름이 조금이나마 사실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급등하는 모습보다는 이제 상승세로 좀 반전을 맞아요.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이 지주사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워낙에 철강업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철강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좀 탈피 하고자 수소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따로 좀 분할을 해서 조금 포스코는 어떤 투자 지주회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신사업은 신사업대로의 좀 강화하겠다라는 좀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부양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이게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라는 부분이었고 처음에 이제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인적 분할의 가능성이 좀더 크다라는 좀 이유가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씩이라도 상승 모멘텀을 좀 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인적 분할보다 물적 분할 쪽으로의 좀 추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호재 쪽보다는 조금 좀안 좋은 쪽으로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기존의 주식은 가지고 있대 새로운 분할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주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자 분할에 대한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물적 분할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 좀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포스코는 오늘 좀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고 조금씩 빠지고 있고요. 오늘 뭐 사실 하락폭 조금은 좀 만회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결정된 바가 없고요. 뭐 이제 사실 이제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됐고요. 이제 10일 오늘 이사회 상정을 했고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물적분할, 인적분할 다 이제 물론 뭐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제 포스코의 전망입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인데 뭐 아무래도 포스코는 이제 기존의 철강을 탈탄소 정책을 통해서 이제 수소산업으로의 발전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을 워낙에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 좀 부각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미지. 아직도 굴뚝산업 포스코는 이미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쪽보다는 철강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좀 탈피를 할수 있는 어떤 모멘텀 충분히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사실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될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사 전환에 대한 분할에 대한 이슈도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철강업에 대해서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철강업 같은 경우도 사실 피크아웃을 찍고 2분기 이후로는 3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좀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전반적으로 철강업 자체가 지금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지금 철강업 자체는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이슈라든지 뭐 황달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만 지금 이 분할 이슈에 대한 부분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분할 이슈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자체를 지금 한 27만 원 선으로 드리고요. 만약에 27만 원좀 깨진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좀 우려감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목표가는 33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신성장 모멘텀이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주요 매출은 본업인 철강 쪽일 것이고요. 그 상반기에 철강사 가격이 워낙 또 올랐다가 지금 좀 하락하고 있고, 앞서 또 이슈에서 다뤘지만 또철 스크랩은 또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포스코는 전체로 봤을 때는 경기가 좋아져야 좀 상승 모멘텀을 꾸준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종목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좀 분석해 볼 텐데요. 네. 최근엔 좀 조정 시간이 기네요. 네, 그러네요. 네. 사실 에코프로라는 그 기업 자체는 워낙에 좀 훌륭한, 워낙에 좀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다른 2차 전지 계열의 다른 종목들보다 지금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고점 자체가 이제 급등한 모습도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 자체에 2차 전지 재장주가 움직임이 좀 많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에서 에코프로도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지주사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전반적인 매출액에서는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뭐 양극재,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외에도요, 자회사들의 움직임, 자회사들의 앞으로 성장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에코프로는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양극재에서부터 전구체 제조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재활용까지 가능하게끔 하는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잘 되어 있는 에코프로 지주사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에코프로 BM의 지분의 가치만 해도요. 상당히 저평가가 받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비상장 자회사의 움직임도 사실 상당히 에코프로 BM과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코프로 GEM이라는 자회사고요. 에코프로 GEM은 양극재 전구체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CNG라는 자회사는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그 지주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할인율까지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비상장되어 있는 두 개의 회사의 성장성만 보더라도 지금 지분 가치가 2조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의 지금 시총이 2조 7천억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에코프로 BM의 가치 그리고 비상장 자회사들의 가치가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네. 그런 모멘텀으로 전고점이 16만 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은 버티시는 구간 그리고 또는 신규로 들어가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지금 좀 조정폭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11만 원 정도를 좀 기준으로 해서 11만 원 밑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종목보다 또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는 지금 버티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전고점보다 살짝 낮은 15만 원까지 제시해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10만 원이면 아직도 밑으로 한 13%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버티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포스코도 그랬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지금 뭐 피하거나 도망갈 종목은 절대 아니죠. 버틸 종목으로 지금 분류해 주셨는데요.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헝가리 그 공장 투자 맞습니다.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급락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 영향은 에코프로와 함께 조금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BM하고의 주가가 가장 좀 강하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좀 네.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근데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아무래도 양극재 쪽에서의 증설 효과가 가장 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여기서 사실 좀 고점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전기차 섹터라든지 다른 완성차 섹터군이 사실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2차 전지만 계속 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 좀 힘든 모양새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을 받고 만약에 좀 조정을 받고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좀 깊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더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깊이 나왔을 때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께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와이어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하면 또 일진 머티리얼즈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최근 주가 상황은 에코프로보다는 그래도 네.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한다기보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같은 맥락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뭐 동박 업체를 또 대표하는 종목이고요. 동박 업체 전반적으로 이제 동박 3사라고 하죠. 일진 머티리얼즈, SKC,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요.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증설 효과가 가장 크고요. 2025년까지 어느 정도 좀 예정된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미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증설에 대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섹터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중에서 2000년대 내에서도 소재군에서도 최근에 좀 이제 양극재 다음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가져지는 쪽이 동박 쪽이거든요. 네. 동박에 대한 사실 앞으로의 성장성, 동박 시장의 성장성과 확장성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도 의심할 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그러면 어떤 기업이 더 좋으냐라는 사실 그 부분에서 약간 우열을 좀 가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스틱이라는 스틱에서 일진 머티리얼즈의 신규 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이 있었습니다. 1조 규모의 투자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뭐 기존 미국 시설에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럽 시장에 생산 시설을 좀 증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효과를 지금 누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이렇게 대형 투자를 통해서 이제 동박 시장이 그만큼 확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투자금 같은 지금 기존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뭐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 시설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이런 소재단에서 해외 증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국내에서 증설을 하는 효과보다요 해외에서 바로 조달을 할 수 있고 바로 그 유럽이든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유럽 시장은 가장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가장 좀 확대되는 시장이고요. 그렇죠. 미국은 좀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 미국은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두 양 시장, 유럽과 미국을 커버할 수 있는 양쪽으로 모두 다 증설과 신설이 있다는 것 자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제 조달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고객사, 해외 고객사를 거점을 두면서 확대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주 에코프로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가 또 힘을 좀 잘 못 쓰는 게 아무래도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의 문제인데요. 수급이 거래량 자체가 조금 이제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지금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서 2차 전지가 최근 고점을 달렸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2차 전지 고점에서 사지 못하신 분들, 아쉬우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좀 이런 2차 전지 중에서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 면에서 그렇다고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도 보게 되면은 일진 머티리얼즈 일단은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전체 거래량이 좀 다 같이 줄었다. 맞아요. 2차 전지에 네. 쪽으로의 관심이 지금 좀 줄었다. 뭐 이번 주 초에는 반도체 쪽이 반짝 올라왔고요. 뭐 그 전에는 아무래도 NFT 가상화폐 그렇죠. 관련주들이 네.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시장 거래 대금 내에서 이쪽으로 옮겨오질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만약에 좀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오늘도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 오늘 좀 조정이 전반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그럼요.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어지고 다시 반등이 온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섹터도 같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초조해 하시는 마시고요. 지금 잘 버티시고 계시면 좋겠고 만약에 네.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좀 주요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 너무 크지 않은 2차 전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조금씩 뭐 관심을 가져보시고 조금씩 담아보시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또 좀 변화를 주실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버틸 종목으로 알려주셨어요. 지금 시간 조금 남아서요. 네. 짧게 네. 우리 너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마침 우리 폴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 현대제철을 왜 안 가나. 포스코보다 현대제철이지 않느냐. 현대제철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제철, 이제 철강 쪽에 대한 부분이 뭐 사실 포스코랑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겠고, 이제 현대제철이 아무래도 포스코보다는 주가 변동폭, 변동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네.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네. 하여튼 철강 쪽은 일단은 피크아웃 논란에서 사실 좀 벗어나기는 올해 연말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 보고요. 네. 결국은 뭐 예를 들어 제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전방 산업이 사실 좀 확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뭐 철강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자동차, 조선, 네. 그리고 뭐 거기서 이어지는 뭐 부동산 경기까지 다 같이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전반적으로 섹터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철강만 혼자 갈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겠습니다. 좀 사실 힘든 구간이시긴 해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철강업, 조선업 갖고 계신 분은 다 힘든 구간이시긴 한데 이제 제가 뭐 희망적인 말씀을 조금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죄송할 게 있네요. 시장 상황이 그런 거이면. 아, 그러니까 네. 좀 좋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네, 네. 예. 일단은 그런 분위기 내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방 산업이 확대돼야지 살아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참.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한데도요. 이 시장 상황이 네. 나쁠 때 네. 시청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희한한 네.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좋으면 뭐 굳이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확인 안 하는 네. 우리 투자자분들 많으신데 하여간 그거는 별개로 좀 말씀드렸고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와이라노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